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는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22년 1분기 GDP 추정치를 3%대에서 2%대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어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CPI 지표도 마찬가지로 7%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GDP 지표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영국에서는 3분기 GDP 확정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표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현재 조금 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주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한국의 대형주 부담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잇지의 일본 정식 대비가 대비가 되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 쪽에서는 코로나19의 재택 치료관리 의원급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의사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